No.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에 들어갔더니 대시보드에 빨간 줄로 쫙 가 있더라고요.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메일은 받지 못했는데 Nope. 이메일 받으신 유치님도 계시더라고요. 가까운 유치님들과 머리를 싸매고 블로그에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요. 시청이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정보 관리 들어가는 데는 여기서도 있고 위에 상단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금 정보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계좌 유형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신 분들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영어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택해 주시고 외국인 TIN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사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 웃겼던 게 한글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주소는 영어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찾아봤는데 우체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순천시청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아파트 이름 동호수도 기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우체국에는 그것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영어로 쓰실 때는 동호수, 아파트명, 도로명, 시군구, 나라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동호수는 하이픈을 넣어도 되고 영어로 동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어봤는데 유튜브가 너무 힘들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주소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제 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중간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네요. 제일 첫 번째 거는 0%로 했고요. 근데 저는 혹시 모르니까 다 했습니다. 어차피 해당 안 되면은 세금을 낼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뭘 선택하는지 잘 보시고 똑같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되셨는데요. 확인했다는 거를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내 서명을 영어 이름을 써주고 저는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에 지급 기준액과 지급 일정 변경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 신청 완료가 되면 이렇게 화면에 뜨는데요. 신청하고 나시면 별거 아니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셔서 편하게 유튜브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월분까지 2월 21일에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수익 지급 기준액과 수익 지급 일정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설정 관리에 들어가시면 세금 정보 제출한 것도 나오고요. 지급 기준액이나 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세금 폭탄 맞지 말고 세금 정보 제출 5월 31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